야, 웬만하면은 고기 아니면은 안 오려고 하는데 진짜 더워서 온 거지 배고파서 온 게 아니야. 아니 혹시 오해하실까 봐. 난 먹는 거 쳐다보면 안 되는데 맛있어 보이네. 아, 나 진짜 심각한 게 저 냄새 맡으니까 또 좋아. 우유에다가 연유를 탄 것 같은데 그냥 먹을 때 단맛보다 훨씬 새콤달콤해요. 최고다, 최고야 진짜. 구멍이 커서 내 스타일이네. 쭉 빠르면 많이 나와서. 이건 확실히 망고의 패션 프로젝트 들어가서 신맛이 더 강해졌네. 아우 시원하다. 이거 어때요? 이제 저 해도 떨어지고 하니까 고기 먹으러 가실까요? 고기를 먹어놓고 나왔더니 배가 좀 부르네. 여기를 가봐야 될 게 안젤리나 졸리가 매일 와서 식사를 하고 칵테일을 마셨다는 굉장히 유명한 집입니다. 여기서는 약간 그 안젤리나 졸리가 했을 법한 분위기를 한번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. 이 칵테일은 안젤리나 졸리가 시켜 마셔서 굉장히 유명해진 칵테일입니다. 근데 이 집이 캄보디아 음식도 있고 뭐 서양 음식도 있고 다른 아시안 음식도 있고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시켰을 만한 메뉴들을 제가 골고루 시켰습니다. 바베큐는 식사고 지금 시킨 것들은 식간에 먹는 간식이죠. 식사랑 간식은 분명히 다릅니다. 왠지 좀 안젤리나 졸리가 먹었을 것 같지 않아요? 고기 아니면 음식의 기본, 제가 좋아하는 까르보나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소금하고 올리브오일을 조금 넣어 먹는데 여기 너무 덥고 땀을 많이 흘렸잖아요. 그래서 짠 게 땡기거든요. 아, 기대되나 이게. 제가 좋아하는 딱 그 맛입니다.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것만 먹었을 정도로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. 제가 원래 네다섯 번 정도 먹으면 없어지는데 양이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안고 트립인데 제가 지금 고기 안 먹죠. 그러면 간식이에요. 아, 좋다. 간식, 특별한 간식,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. 즐거운 간식, 풍성한 간식, 빛나는 간식을 주세요. 맛있어. 좀 눌러줘야 돼서
왠지 그냥 안젤리나 졸리가 와서 먹었을 것 같아서. 닭고기하고 베이컨, 뭐 치즈도 충분히 들어간 것 같고 이 툼레이더 칵테일하고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. 이 집 뭐 와보고 싶었던 이유도 사실 안젤리나 졸리가 영화 찍으면서 매일 왔다고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좋아하는 분위기는 어떤가도 궁금하고 음식 맛도 좀 궁금해서 와본 거죠. 마지막으로 왠지 안젤리나 졸리가 후식으로 먹었을 것 같은 아포가토. 스타일대로 먹어도 되나요? 아,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. 이게 여기 하도 땀이 많이 나니까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것 같아. 큰일 날 뻔했다 지금. 오늘 그만 먹을까 했는데 망고 싱싱할 때 먹고 싶어서. 근데 이게 안 익었으면. 뭐야? 맛있어. 어, 큰일 났는데? 다 먹을 수 있겠는데? 망고 잘 사는 것 같아. 내 입에 확실히 잘 고른 것 같아. 이걸 한 번에 먹는 게 유리할까? 깎으면서 먹는 게 유리할까? 한 번에 먹는 게 유리할까? 아, 누가 좀 누가 깎아주고 내가 먹으면 참 좋은데. 원래 이 룰이 누가 깎아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? 그런 거 상관없어요. 그래서 여기까지만 깎고 깎아주시는 걸로. 자, 아우 이것도 맛있네. 나 네 개 먹는 동안 하나 깎은 거야? 아, 참 맛있다 망고. 그만 드시면 안 돼요? 아니. 드디어 여기 와서 이제 고만 먹으라는 소리가 나오는구나 이제. 고맙습니다. 네. 많이 먹어야 되는데 개수가 몇 개 없네. 망고 많이 먹어도 뭐 문제는 없어요? 갈증을 치료하고 복통이나 식체, 복부 팽만에 좋고. 복부 비만은 아니고?
그래도 TV 나오는 건데 나 이쁘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나 오늘 알았어, 내가 양이 많은 거. 아, 진짜 세상 편하다. 아, 시키네. 여기 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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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보나마나 맛있다, 이거. 아, 그러면. 아까 제가 디저트를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. 그래서 간단히 시켰습니다, 간단히. 너무 많나? 아, 상어 주스 맛있어. 아, 뭐부터 먹어야 되냐? 맛이 어떻게 자는지 한번 먹어봐야지. 아, 맛있다. 아, 디저트 맛집인가 봐. 어우, 맛있다, 이거. 단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, 정말 맛있네요. 와우. 아. 음식을 제가 많이 가려서, 집사람이 제가 밥이나 굶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는데 참. 아. 그대야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. 아,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사관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. 대사관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. 여권 부족 사태 때문에 지금 보시면 꽉 찼죠 지금. 완전히 꽉 찼죠 지금. 네, 빈대 없이 꽉 찼습니다. 어떻게 제가 뭐 방법이 없잖아요. 이거 뭐 어디 뭐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. 네, 확인하시고 재발급 절차를 좀 밟아주세요. 아니 아직 그 아무도 여권을 넘긴 사람이 없나요? 아, 아직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? 갈수록 센 사람들이 나오는 거니까요. 어? 어? 감사합니다. 이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? 아유. 불편하네, 여권이 두 개니까. 에. 처음으로 네 개를 한 번에 보여드릴 수 있겠네. 네 개. 최고예요. 아이고, 네. 야, 이걸 다 채우네 내가. 잘했다, 주여봐, 고생했다. 여권이 두 개.
그러면 나 40개 넘을 것 같아. 매친 김에 테이 더블로 갈까? 50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. 종업원들이 약간 사람 아닌 것처럼 쳐다봐. 아, 많이 먹는구나 내가. 일단 끝난 건 아닌데요. 디저트가 하나 남아 있어요. 꼬치 네 개면 하나죠. 도장 세 개, 크메르 커리 네 개, 롱락 다섯 개, 주스 두 개, 여섯 개. 디저트 0.5개 나오니까 그럼 여섯 개 반을 찍어 주셔야 되는데 네 개만 받겠습니다 제가. 아, 나 내가 봐도 좀 창피하다, 이제. 이제 눈도 안 마주치고 다 피하는 것 같아. 바나나 앤 코코넛 밀크인데 아마 캄보디아 디저트는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시켜봤어요. 바나나가 통째로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알갱이가 보이거든요. 뜨거워. 굉장히 더운데 음식이 아주 따뜻하게 내가 캄보디아랑 잘 맞나 봐. 난 그냥 여기 남을까? 며칠 더 있다 갈까? 식당 하나 오면은 네 개씩은 해줘야 돼. 그게 그 식당에 대한 예의야. 아무튼 저는 이제 또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아서. 아유, 여권 더 있어요? 성격이 좀 급해서. 아, 너무 좋다. 아, 너무 덥기 때문에 파인애플이 고기 소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파인애플 쉐이크. 제가 이걸 먹으면 저 집에 가서 도장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? 아, 일단 색이 예쁜 것 같아서. 이 정도 갖고 웃긴 거 아니야? 기본.